안녕하세요. 제주 총각입니다. 미밴드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밑빗 앱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모든 기능을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가장 먼저 보이는 홈화면에서는 미밴드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클릭해보면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면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진 게 신기하지 않나요? 미밴드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수면 데이터를 눌러보면 수면 내용과 분석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제 데이터를 보면 깊은 수면이 상당히 짧은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뜻이죠. 어쩐지 항상 피곤하다 했습니다. 바디 점수나 체중 데이터는 여러분들께는 없을 텐데요. 샤오미 체중계를 미핏과 연결해야 이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겠죠. 걷기, 달리기, 사이클링은 미핏 앱에서도 실행이 가능한데요. 운동을 실행하면 미밴드에도 수치가 기록되기 시작하고 GPS 기록도 함께 저장됩니다. 그리고 미밴드에는 GPS 장치가 없기 때문에 GPS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미밴드 근처에 핸드폰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친구는 미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운동 파트너 형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가족이나 친구를 등록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이 메뉴에서는 QR코드를 생성하거나 스캔할 수 있고요. 친구의 QR코드를 받아서 스캔을 하면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프로필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건 목표 설정, 스마트 분석, 그리고 설정 정도인데요. 목표 설정에서는 운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미밴드에 모아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면 스마트 분석을 켜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에서는 단위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 스마트 밴드 6를 클릭하면 새로운 메뉴들이 쫙 펼쳐지는데요. 이곳에서 미밴드의 모든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를 눌러보면 상당히 많은 워치페이스들이 보이는데요. 원하는 워치페이스를 선택해서 미밴드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밴드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가지 정도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등록하려면 이전에 다운받은 워치페이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알림은 잘 살펴봐야 하는 메뉴인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전화가 와도 미밴드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메시지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수신 전화는 전화가 올 때 미밴드를 울리게 하는 설정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 켜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올 때 미밴드가 울리면 놓치는 전화가 없어서 참 좋은데요. 전화가 정말 많이 오면 미밴드가 울리는 게 조금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미밴드가 울리도록 지연 알림을 켜두고 시간을 설정해 두면 됩니다. 앱 알림에서는 메시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앱들만 선택적으로 켜두면 되는데요. 저는 라인, 카톡, 유튜브 정도만 켜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게 건강에 엄청 안 좋다고 하죠. 오래 앉은 경고를 켜두면 이게 때마다 울리기 때문에 엄청 귀찮은데요. 그래도 저는 일부러 켜두고 알림이 오면 잠깐이라도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면 귀찮더라도 이 기능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수신 SMS는 문자 수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켜두셔야 하고요. 이메일과 목표 달성 알림은 선택적으로 켜두면 됩니다. 목표 달성 알림은 운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께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진동은 미밴드 진동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대부분 기본으로 설정해뒀는데요. 진동의 울림으로 구분을 하고 싶다면 추가를 누른 다음 진동을 직접 만들어주면 됩니다. 건강 모니터링은 센서를 지속적으로 켜둘 건지 선택하는 설정인데요. 심박수 경고 수치를 선택할 수 있고 심장 박동, 수면, 스트레스 모니터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배터리 소모가 조금 빨라지는데요. 그래도 미밴드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 버텨주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켜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밴드 설정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먼저 미밴드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수 버전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언어에서 영어를 선택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보면 미밴드 기능들이 쭉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필요없는 기능은 마이너스 아이콘을 눌러서 빼고 필요한 기능은 더하기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부분을 길게 눌러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변경 내용이 미밴드에 적용됩니다. 바로 가기는 미밴드를 좌우로 드래그할 때 보여지는 메뉴인데요. 기능 추가와 삭제는 디스플레이 설정과 동일합니다. 운동 설정을 보면 선택 가능한 모든 운동을 볼 수 있는데요. 운동 종목이 엄청 많죠. 이 운동을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운동만 남겨두면 됩니다. 손목을 들어 올려 정보 확인은 말 그대로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미밴드가 켜지는 기능인데요. 저는 하루 종일로 선택해 놨지만 예약됨을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 속도는 보통과 감도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밴드 잠금은 밴드를 손목에서 풀었을 때 자동으로 잠기게 하는 기능입니다. 보안이 필요하다면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미밴드를 다시 확인하려면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야 합니다. 야간 모드는 야간에 미밴드 화면의 밝기를 자동으로 약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필요에 따라 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모로 켜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밴드 위치는 미밴드 손목의 위치를 오른손으로 할지 왼손으로 할지 선택하는 단순한 기능입니다. 일정 미리 알림 기능은 미밴드에서 살펴보셨죠? 여기에서는 스케줄을 직접 입력해 둘 수 있고요. 필요없는 일정은 편집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알람은 미밴드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앱에서도 시간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날씨에서는 지역과 온도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 이름을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계 시계에서는 도시를 직접 추가하거나 편집으로 필요없는 도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밴드 찾기는 눌러보면 미밴드가 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벗어놓은 미밴드를 찾을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게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기 때문에 주변이 시끄러울 경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활동 심박수 공유와 연결 제한은 다른 기기와 정보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아마도 그럴만한 기기가 집에 없을 겁니다. 그냥 꺼짐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더 알아보기를 눌러보면 미밴드가 처음 연결됐을 때 보이던 새로운 기능 소개 화면이 보이고요. 업데이트 확인을 통해서 최신 버전으로 미밴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연결 해제는 글자 색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르지 말라는 뜻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과 미밴드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한 아주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화면 잠금 해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설정해두면 굳이 비번이나 패턴을 누를 필요 없이 미밴드만 주변에 있다면 핸드폰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기능인데요. 핸드폰 설정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스마트 락을 선택한 다음 신뢰할 수 있는 기기에서 미밴드 6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면 미밴드를 차고 있을 때 핸드폰이 바로 잠금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기능 설명이 끝났네요. 생각보다 설정할 부분들이 꽤 많지만 한번 제대로 해두면 다시 설정할 일은 거의 없고요. 운동이나 수면 분석 데이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